2015년 사랑이 큐피드를 쏘며 데뷔 한 걸음 클로저 슬쩍 다가오더니 K-POP 씬의 윈디 데이 몽환 컨셉 바람을 불며 또 비밀 정원에서 팡팡 터지는 불꽃놀이를 같이 보며 다섯 번째 계절을 함께하고 싶은 언제 봐도 살짝 설레 아니 많이 설레는 그룹 여름이 들려오는 날엔 같이 딴딴 댄스 추고 싶은 그룹 이런 그룹이 어디 있냐고요. 둘, 셋, 찾았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와, 오늘 오마이걸과 초대석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와우. 자, 뭐 이미 들었지만 전체 인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둘, 셋, 찾았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자, 우리 리더부터 개인 인사 예 귀엽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캔디 리더 혜자입니다. 귀엽다. 우리 막내 예.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사랑둥이 막내 아이고. 아린입니다. 여러분, 재간둥이 가야죠. 재간둥이. 예.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재간둥이 막내. 아, 재간둥이 리더예요. 막내를 노리시는 건가요? 재간둥이 비켰네. 씨, 재간둥이 리더 보컬 승희입니다. 전망스럽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유빈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래퍼 위위입니다. 야! 야! 너무 오랜만이라 완전체가 맞아요. 완전체가 우리가 언제였냐면요. 예전에 네. 그 코로나 때 제가 이 완전체 스케줄을 다 잡아놓고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제가 못 오고 공찬 씨가 맞아.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저 나으라고 하트 막 맞아. 연결해주고 하트 막 맞아요. 그때 막 미미 씨 그때 미미어 쓰고 하트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 아니 그때가 완전체. 오래전이네요. 너무 오래전이고 이제 항상 이제 제가 쇼케이스 이제 항상 앨범 오마이걸 시작가는 제가 쇼케이스 같이 하니까 네. 항상 이제 그렇게 만나다가 이 라디오에는 완전체가 진짜 오랜만이에요. 맞아요. 네. 지난번에 이제 솔로 하느라고 유아 씨가 네. 예 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컴백 전에 뭐 몸도 만들고 목소리도 또 이제 관리하고 이러면서 그 다이어트 할 때 필요한 쉐이크를 추천해주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스태프들이 이제 다 그걸 사진을 찍었는데 저만 구매해서 먹고 아무도 구매를 안 정말요? 해요. 진짜요? 안 드셨어요? 왜냐면 그때는 막 너무 관심이 많았는데. 다 그걸 구매하지 않고 족발을 아이고 맛있는 게 최고죠. 아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이제 여섯 분도 컴백 전에 이번 컴백 전에 특별히 네. 좀 신경 쓴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예. 오 있나요? 뭐 멤버들 특별히 관리 뭐 챙겨 거? 먹은 거라든지 챙겨 뭐 아니면 뭐. 저는 운동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 발레도 더 네. 하고 네. PT도 더 받고 네, 다행히 복싱 이런 거 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체육인이에요. 네, 진짜. 아니 지금도 피부가 얼마나 지금 구릿빛 피부인지 나 정말 유아 씨하고 정말 흑인 백인 그런 느낌. 진짜. 아니 이게 톤을 어디다 맞춰야 될지 그래. 정말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운동을 또 열심히 해주셨고 네. 유아 씨 또 특별히 뭐 챙겨 먹은 거 있습니까? 챙겨 먹은 거요? 항상 그 다이어트 쉐이크를 매번 네. 컴백 때 마다 제가 보거든요. 맞아요. 항상 챙겨 먹고 있는 거를. 근데 이번에는 그거 말고 예. 이제 제가 건강이 좀 약하니까 야채를 쪄가지고 예. 이렇게 쉐이크로 갈은 음료가 있어요. 저희 PT 쌤의 특제 예. 특제 쉐이크인데 제가 그거를 매일 한두 병씩 꼭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집에서 쪄서 갈아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일이 많아지니까 네. 복잡하니까 네. 그거를 만들어 놓은 제품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직 비공식으로 된 거라서 네네. 저만 예. 감사하게 일단 유아 씨만 한정이네 한정. 나중에 이제 공개되면 네. 정보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네. 또 혹시 컴백 전에 또 뭐 안무라든가 목소리 관리를 위해서 뭐 더 이번에 해요. 우리 유빈 미쳤다. 미쳤다. 아니 진짜 나 뮤직비디오 보고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감사합니다. 유빈 씨가 갑자기 아니 이걸 제가 상상을 못 했어요, 사실. 왜냐면 저 이번에 청량 아니면 몽환으로 나올 거 예상을 했는데 네. 청량이겠지. 날이 더워 가지고. 근데 이제 반전으로 또 몽환으로. 네. 근데 유빈 씨 헤어가 이럴 거라고는 정말 1%도 생각을 못 했어요. 아, 정말요? 네. 사실 저도 이거 하게 한 일주일 전까지 생각도 못 하고 있었다가
제가 자켓을 찍기 한 일주일 전에 예. 갑자기 꽂혔어요. 이게 뭔가 이번 컨셉이랑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정말 급하게 헤어쌤이랑 이제 미팅을 해가지고 예.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아, 너무나 성공적. 탁월한 선택. 네, 그냥 뭐 신경 썼다 얘기 안 해도 그냥 누가 봐도 신경 많이 쓴.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자켓 촬영 때 비하인드 좀 얘기해 주세요. 자켓 예. 촬영 자켓 때 뭐 승희 또 뭐 울었던 얘기도 듣는데 승희 씨 왜 울었어요? 아. 아니 그때 네. 왜 그렇게 제가 센치해졌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문득 우리가 좀 아 10주년 뭐 10년 차 네네네. 아 문득 이런 모든 게 다 감사해지고 막 좀 그런 거예요. 아 10주년 아, 맞아요. 네 우리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친구들과 막 지금 이렇게 찍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나중에 나중에 이제 막 이게 모든 게 다 추억처럼 막 이렇게 막 밝게 빛날 것 같은 그런 걸 막 생각을 하니까 네네네. 너무 막 벅차오르면서 막 감사하면서 예.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막 약간 좀 초반처럼 좀 재밌게 작업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 예.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많이 울었어요. 맞아요. 자켓 촬영하는 날 맞아요. 엄청 울었어요. 맞아요. 아니 과자 먹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울컥했어. 10주년이라는 그 숫자가 주는 어떤 감정일 수도 있고요. 맞아요. 승희 씨 워낙 또 잘 울기도 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아니 근데 그렇게 울면 얼굴이 좀 붓는데. 그 다행히 제 개인 컷은 다 끝낸 상태예요. 맞아요. 아, 그래서 마음 편하게 울었구나. 제가 또 누울 자리를 보고 말을 꺼낸 분이기 때문에. 단체 컷 직전에 울었거든요. 아, 맞아, 맞아. 네,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다행히도. 네네. 그래서 뭐 혹시 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자켓 촬영 때 특별히 우리가 또 10주년이라서 좀 뭐 재밌었다든가 울컥했다든가 기억나는 거 있으면 예. 그냥 진짜 너무 수월해서 놀랐어요. 맞아. 촬영이. 그런데 이게 10주년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준비 시간이 5시간이 걸리면 지금은 이제 15분이면 되는. 지금 조금 빠릿빠릿하게 애들이 좀 움직여주는 느낌도 있고. 예. 그 촬영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에 뭔가 재촬영이라든지. 예. 그래, 그래. 웅성거림이 없고. 맞아. 웅성거림이 없이 잘 넘어갔다. 무난하게. 이슈가 효정 언니가 저희 팀에서 슈팅 들어가기 전에 늘 거의 1번으로 슈팅을 했어요. 많이. 네. 그 언니가 좀 마음고생이 있었을 게 카메라가 이제 언니로 처음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조명이나 의상 바뀜 이슈가 진짜 많아. 맞아요. 근데 언니가 이제 스무스하게 지나간 걸 특히나 더 많이 느낀 거죠. 그렇죠. 그래. 맞아. 그런 게 많이 달라진 예전과 달라진 10주년의 또 에너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마이걸에게 하고 싶은 말 또 궁금한 점 보내주시고요. 오늘 오마이걸의 모습은 SBS 라디오 에러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내일이나 모레쯤 언제가 업로드 될지 확실하진 않은데 예. 네. 오마이걸 러브게임 혹은 너튜브 검색창에 오마이걸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을 후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네. 워밍업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맞습니다. 멤버들이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효정 씨부터 시작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마이걸을 맞춰봐! 네. 이번 오마이걸 컴백곡 클래시파이드에는 오마이걸이 건네는 따뜻한 이것이 담겨있는데요. 네. 따뜻하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이 담겨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유아씨 보기 주세요. 보기는요. 1번 좋은 것만 기억해줘 나의 소중한 너 위로입니다. 네. 보기 2번 2번 사랑한단 말은 못해도, 안녕이란 말은 해야지, 귀로. 아니, 그냥 계속 불러주면 안 돼요? 너무 좋아요. 아니, 그럼 우리 피디님, 우리 유아씨 할 때도 에코 살짝 걸어주셔야지. 아, 왜 승희 때만 넣어줘. 이게 아무래도 감미롭다 보니까 에코 버튼이 스스로 눌리는 거거든요. 잘하는 어떻게 유아 씨도 에코 한 번 더 넣을까요? 네. 에코? 에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보기 오케이. 1번. 보기 1번. 좋은 것만 기억해줘 나의 소중한 너 위로입니다. 오! 오! 괜찮았죠, 너? 예, 이렇게 해서 예, 이래서 여러분 앞에 하는 사람이 항상 뭔가 시행착오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뭔지 알죠? 지금도 알죠. 고기 1번 2번 하면 2번에는 제
제작진이 훨씬 더 유연하게 이게 항상 이제까지 효정 씨가 10년을 아, 언니 너무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진짜. 웅성스 웅성스 너무 힘들어 버려. 아 정말 웅성웅성. 네, 네 여러분 정말 이 캔디 리더가 있었기에 아유, 네. 오늘날 오마이걸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10주년에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박수! 정말 캔디 리더. 지금쯤이면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칠 법도 한데 안 지쳐. 정말 아 진짜 너무 에너지가 좋아가지고 진짜 너무 진짜 배울 게 많아. 예, 정말 늘 이 열정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정답 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빙수 쿠폰이 선물로 나갑니다. 예. 박선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선곡표 하단에 저희가 선물 받으신 거 올려놓을게요. 네. 많이 와서 예, 확인해 주시고요. 정답을 보내주시는 동안 오마이걸의 이번 신곡 아 이거 곡 설명 누가 좀 할까요? 예, 신곡 우리 유빈 네. 네 이번에 나온 저희 미니 10집 타이틀곡 클래시파이드라는 곡은요 네. 나의 소중한 사람이 밤새 나쁜 꿈을 꾸지 않게 지켜주겠다 그리고 항상 너의 곁에서 위로를 해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오 곡 설명 오 좋았어 좋았어 완벽하게 깔끔하죠. 펄펙 예, 타이틀곡 나가요. 클래시파이드 오마이걸의 신곡을 듣고 왔습니다. 여기서 네. 막 라이브하고 화음 맞추고 막 난리 났어요. 네. 네. 지금 음악방송을 앞두고 있는데 네. 지금 마음이 어떤지 좀 어때요? 어때요? 기대감 있고 네. 네. 떨리진 않죠 이제? 저는 늘 떨어요. 저는 그러니까 쇼케 때도 떨고 그러니까 뭐가 떨려요 지금? 그냥 진짜 신기하게 저 리허설 할 때 1도 안 떨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가면 네. 이렇게 팬분들이 계시고 모르겠어요. 그냥 완전 떨려. 다리도 후들후들대고 손도 떨리고. 야, 이게 10년이 돼도 또 이런 네, 감정이 있네요. 너무 떨려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첫 방송 음악 방송하면 이제 엔딩 네. 요정이랑 예, 엔딩 요정 누가 처음 될 것 같아요? 엔딩 유빈이가 엔딩 곡 맞아. 네. 맞아. 유빈이가 맞다. 하고 끝나고 파트가 마지막이긴 한데 근데 멤버들이 이번에 되게 네. 굉장히 비주얼이 지금 폭발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한 명 한 명 뭔가 예쁜 엔딩 요정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유빈 씨는 당연히 엔딩이고 그 다음에 한 명 내지 두 명이 더 가잖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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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렇죠. 음악 방송 하다 보면 계속 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카메라 맞아요. 지금 있으니까 제가 1, 2, 3 외쳐드릴게요. 각자 하고 싶은 엔딩. 아 내가 이번에 이 엔딩은 꼭 한번 할 거다 하는 거. 이 엔딩. 좋아요. 지금쯤은 생각해두셨어야 돼요, 승희 씨. 와, 10년 차가 돼도 이런 건 좀 익숙치 않네요. 아, 연구하셔서 한 3개 만들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네. 자, 오케이. 카메라 보시고. 자, 3, 2, 1, 액션! 아, 요렇게. 네. 아니, 안 통했어요. 잠시만요. 유빈이 아린 통했어요. 아니, 통한 분도 있고, 안 통한 분도 있고, 우리 효정 씨는 눈빛으로만 몽환을 표현하겠다는 뭐 이런. 뭐, 신거 먹었나요? 예, 요런 거, 요런 느낌. 네. 승희 씨는 어떤 주제로? 전 뭐 여러 가지 까불어 봤는데 뭐 요런 아니면 그렇죠. 인형 요런 거 예 요런 거 인형 좋다. 인형 좋은데 예. 아, 예. 아니 근데 항상 승희 씨가 예전에도 몽환하면 눈빛과 고개 각도 네. 시선 처리 막 이런 거 얘기했는데 본인 또 엔딩에는 네. 또 약간 또 유쾌함을 한 스푼 넣었나요? 맞아 예 그래서 여러분 각자 다 또 보여드렸습니다. 나중에 네. 음악 방송할 때 이거 직접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아니 뭐 버스킹도 하면서 우리 크리들도 만 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때 느낌 어떠셨습니까? 우선은 저희가 이번에 1년 1개월 만에 컴백을 한 거거든요. 그쵸, 네. 저희 멤버들도 그렇고 팬분들도 그렇고 너무너무 기다렸던 앨범이다 보니까 네. 이제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미리 신곡을 이제 공개할 거라는 그렇죠, 거를. 예. 그래서 좀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 팬분들이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주실까 그런 게 네.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멤버들끼리 오늘 잘하고 오자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때도 그래서 에너지 굉장히 좋았죠. 맞아요. 네. 너무 좋았잖아요. 맞아요.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어땠어요? 뮤직비디오? 네. 혹시 뭐 유독 고생한 씬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 분? 고생했던 씬? 이번에 근데 너무 왜요 왜? 아 그 유아 언니랑 네. 유아 씨 이렇게 네 무릎 베개 한 거 있죠. 네. 저 말고 유빈이가 고생했어요. 아 왜요? 이거 무릎 베개가 이게 화면에선 되게 예쁜데. 네. 유빈이가 다리가 아마 쥐가 났을 거예요. 그 자세로 킵 이렇게 유지한 채로. 근데 그거 우리 몰랐어요. 그거 힘든 거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표정 연기가 일품이었죠. 제가 움직이면 네. 유아 언니의 머리가 망가져서 제 그 자세에서 수정도 거기서 이제 어머. 보고 이제 모니터링도 그 자리에서 이제 그대로 하고.
근데 촬영 첫 시작부터 끝까지 그 자세로 있었거든요. 못 움직이고요. 네. 그렇죠. 고생 많이 했어요. 아, 근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저는 괜찮았는데 와. 언니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너무 고맙네요. 그래도 그걸 알고 있었네요. 알고 맞아요. 너무 아니, 안쓰러웠어요. 저는 유아 씨 그 이거 쓰고 두 건 쓰고 물건이 막 스르르 떨어지잖아요. 그거 어떻게 촬영한 거예요? 그 사실 다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 현장 바로 옆에 있었는데 네네. 낚싯줄 네. 말해도 돼요? 그럼 낚싯줄 그러니까. 당긴 낚싯줄을 이렇게 밑에 숨겨가지고 슥 당기면은 인형이 네. 자아가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낚싯줄의 비밀이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하는 건가 너무 궁금해서. 혹시 또 다른 비하인드 있는 분 있어요? 아 요거 요런 좀 촬영 비하인드가 있다. 저는 미연이 예. 랩 파트 어. 이제 뭐 할 때 아, 예, 예. 이제 미연이가 이제 손짓하는 그 파트에 함께 예. 놀래야 되는데 효정 언니가 네.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 그녀가 또 그녀가 네. 그녀가 그녀했다. 아니 타이밍을 이렇게 딱딱 못 맞은 효정 씨 모르겠어요. 아 진짜 리더가 진짜 딱 네. 놀래야 되는데 약간 저 혼자 약간 먼저 놀랬나? 그랬죠. 먼저 뒤에 놀래기도 하고 뒤에 놀래기도 하고. 하고. 근데 정박은 아니었어요. 맞겠죠. 그래서 진짜. 그래서 제가 뒤에 뒷모습으로 나와요. 아니 그 다리를 바꿨어요. 그거는 맞아요. 우리가 놀란 연기를 해야 되는데 효정 언니의 연기가 예. 굉장히 놀라워서 진짜 놀라네. 그러니까 위치를 저희가 바꾼 거예요. 예. 멤버들이 집중을 못하니까 언니가 예. 놀래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예. 이렇게 놀래니까 예. 다들 예. 막 이렇게 예. 놀래는데 그래서 예. 언니가 맞아. 이제 안 보이는 자리로 이동 옮겨졌어요. 네. 있었습니다. 아 이런 비하인드가 네. 있었습니다. 네. 뭐 아린 씨 혹시 뮤직비디오 예, 씬 찍을 때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희는 이제 뮤직비디오 때 네. 신경 썼던 그 퍼포먼스 구간이 있는데 예. 그 구간을 되게 열심히 해서 멤버들 예. 이번에 되게 많이 찍었었거든요. 군무 구간을 단체 씬, 네 단체 군무 씬인데,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밤새 열심히 하루 날 잡아서 예. 군무를 진짜 열심히 찍었던 그런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아 이번에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안무 이번에 이거 이제 음악 방송할 때 이거 좀 집중적으로 봐주세요. 우리 미미 씨. 예. 아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멤버들끼리 합을 맞추는 게 예.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근데 특히 인트로에 엄청 많아요. 맞아요. 오르골처럼 예. 멤버들이 다 같이 또록또록 짝을 지어가지고 막 그네를 태웠다가 네. 턴을 돌았다가 막 회전목마처럼 차차차차 이런 합을 맞추는 게 많거든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 약간 집중해서 봐주셨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시작부터 네. 시선을 네. 끌고 가겠다. 아, 도입부부터 우리 유빈 씨 그냥 헤어 컬러로 그냥 그렇죠. 효정 언니도 엔딩까지. 엔딩까지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 집중해서 네. 저희가 시작부터 예 눈여겨 보도록 하겠고요. 네. 잠시 후에는 오마이걸 앨범 이번에 다 좋아서 수록곡 얘기 또 나눌 거예요. 그래서 유닛으로 또 이번에 앨범에 또 넣어주셔가지고 뭐 녹음 비하인드라든가 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4부에 이어드립니다. 벌써? 4부 진짜 벌써. 시간 너무 빨라요. 몽환, 청순, 청량 다 되는 그룹 찾았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완전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니 10집 멤버들이 직접 참여한 곡도 있고 유닛곡도 있어서 굉장히 맞아요. 스페셜한 앨범입니다. 그래서 한 곡도 빠짐없이 yeah. 지금부터 러브게임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이야기 와. 나눌 거예요. 자, 첫 번째 소개할 수록곡은 이 곡입니다. 아우. 아우. 좋죠 좋죠. 아니 이거는 정말 시작부터 마음을 확
이런 스타일 음악 우리 유아 씨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이거 좀 탐나는 음악 아니었습니까? 아, 이거 내 솔로곡이었으면 어땠을까? 아, 지금 저 최애곡이 원래 헤븐리한테 바뀌었거든요. 와우. 이 곡으로. 네, 그 정도로 탐납니다. 맞아요. 이거는 우와. 앞에 도움 입부를 듣자마자 너무 탐이 나는데 승희 씨가 이곡 녹음하고 이거 미미 씨를 꼬드겼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네. 이거를 이제 듣고 가이드를 듣고 네. 이제 아 이거는 내가 미연이랑 해야겠다. 네, 미연이랑 해야겠다. 그래서 미연아 랄랄랄라 나랑 하자. 그랬을 때 어떻게 반응이? 오케이 콜. 아, 진짜 바로 진짜. 네 승희랑 하는 건데요. 곡이 좋아 가야죠. 곡이 좋아서 아니면 아니 승희랑 하는 거라. 그때는 곡을 들어보지도 않고 승희가 하자고 했을 때 바로 오케이 했어요. 그럼 완전 믿고 듣는 승희. 네. 그렇네. 음악 들어보지도 않고. 네, 바로 왔습니다. 음악 딱 들었으면 어땠어요? 아. 저 미친다. 아, 미친다. 승희의 감각이 미나 넓다. 잘한다. 잘한다. 정말 미미 씨가 예능의 천재가 되어서 돌아왔으니까 진짜 왜 예능의 블루칩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알겠죠?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조금 있다가 자기 역할에 그냥 역할에 충실합니다. 네네. 아니 그래서 이거 녹음할 때 어떻게 승희 씨 본인이 미미 씨한테 이제 하자고 했지만 네네네. 하자 그래놓고 이제 같이 녹음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 이제 어땠습니까? 녹음 과정 수월했어요? 너무 수월했고 전혀 제가 뭐 관여할 것도 없고 뭐 제가 뭐 이렇게 터치할 것도 없고 네. 그냥 막 알아서 잘 하던데요. 맞아. 네, 알아서 뭐 네. 저보다 더 느낌도 막 습하게 맞아. 되게 잘 넘고 말리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 막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이번에 습함에 거의 최대치를 여기 담았어요. 그쵸. 습함의 그러니까. 끝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후배들 중에 이 습함을 닦고 싶은 후배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요령. 아 이거는 네. 그냥 제 자아가 없다고 약간 생각하시고 공중부양한 상태로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중부양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느낌으로 네네. 지금 여러분 예, 화면으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표정입니다. 이런 표정. 네. 자 이제 사실 예능하면 우리 승희 씨하고 미미 씨가 이제 예능계 네. 블루칩이라고 말할 그렇죠. 수 있잖아요. 사실 이 오늘날에 또 오마이걸이 있기까지 두 분의 활약이 맞아. 또 너무 승희 씨 특히 초반에 맞아요. 그리고 초반에 후반에 우리 또 미미 씨. 아, 그래서 혹시 지금 이제 아 나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오면 좋겠다 혹은 우리 오마이걸에게 이런 예능이 좀 오면 좋겠다 원하는 거 어필 부탁드립니다. 어필! 네. 저는 말이죠 네, 뭐 승희 씨는 사실 뭐 버스킹하고 노래하고 이런 프로그램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그쵸 뭐 해외 나가가지고 버스킹하는 그쵸 그런 네. 기회도 너무 좋고 그런 기회도 너무 좋고 저는 사실 근데 놀고 먹는 걸 정말 좋아해요. 네네네. 그래서 아 놀고 먹는 거면 너무너무 좋을 것 여행 같아요. 프로그램이요? 네. 여행 프로그램이요. 아~ 여행 그거 오마이걸 전체 다 놀고 먹는 프로그램 하면 좋은데 진짜 너무 좋다. 그쵸 그쵸. 너무 좋죠. 지락실도 좋지만 네. 지락실 또 이 멤버들 같다고 생각해봐요. 난리지 난리. 좀 다른 느낌이죠. 네. 다른 느낌으로 네. 그래서 또 새로운 버전이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예 우리 예능 제작하시는 많은 제작사 예, 오마이걸 추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이어갑니다. 와우. 우리 곡이다. 우리 곡. 예이. 자, 유빈 아린의 유닛 곡입니다. 이 곡 예, 처음에 딱 받았을 때 느낌 어땠어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닛을 먼저 결정이 되고 나서 이제 곡을 고른 케이스인데 네. 저는 이제 아린이한테 되게 여러 가지 곡들을 보내고 예. 이제 아린이도 그 곡들을 여러 가지 해가지고 같이 이제 고른 곡인데 예. 이거는 최종 픽을 아린이가 했어요. 바꿨다. 근데 여기는 항상 최종 픽이 막내 아린 아니에요? 아니 항상 옛날부터 여기는 언니들이 항상 막내가 최고입니다. 그럼요. 하고 맨날 막내가 그 결정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언니들이 또 선택권을 예. 저한테 좀 주는 예. 편이어가지고 예, 예. 제가 이제 또 즐겁게 선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곡을 많이 네. 듣고 주고받고 하다가 네. 이번에 고민은 좀 고민스러웠어요? 아니면 금방 이 곡 딱 선택했나요? 어땠어요?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언니랑 며칠을 연락하면서 거기 중에서 또 다른 분위기의 곡들도 많았는데 네.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그래도 막내 라인인데 뭔가 귀엽고 상큼한 곡을 하면 너무 뭔가 뻔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다른 분위기의 곡을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언니한테 스웨이 어때요? 이렇게 했는데 언니가 좋다고 해줘가지고 맞아요. 그래 맞아. 네. 사실 또 반전일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마지막 막내들의 네. 너무 좋은
선곡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많은 크리들이 또 아린 씨가 네. 대본 리딩을 마쳤다 이런 걸 이제 알고 있어서 어떤 드라마의 어떤 캐릭터인지 또 짧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번에 저희 제가 하게 된 드라마는요. 네. 장르가 어떤 장르예요? 로코예요. 아니 근데 나 로코면 난 아, 근데 키스 씨. 안 되지. 아니 아린 씨 지난번에 키스 씬 해가지고 우리 유아 씨하고 나고 다 놀래가지고 그래. 막 난리 모두가 놀랐어. 뭐 난리 진짜. 났었잖아 그때. 진짜 놀랐어. 아 근데 나는 아니 그 로맨틱 안 한. 나 별로야. 아니 아 스릴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린 씨가. 그러니까. 스릴러 스릴러도 곧 이제 SIN이라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나 스릴러 좋아 스릴러. 그래 그래 나도 그래. 굉장한 또 스릴러와 진짜 진짜 많은 이야기가 담긴 네네. 네, 작품인데 네. 지금 지금 일단 준비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하고 계신데 그래서 그 로코에서는 그럼 어떤 캐릭터예요? 로코에서는 제가 이제 선천적으로 네. 유전적으로 남자로 변하는 아 재밌다 네, 네. 그런 인물인데 오, 특이한 인물이에요 네. 네. 그 안에서 이제 뭐 남자친구와 함께 네. 러블리한 그런 장면도 있고 안 러블리한 안돼 좀 바뀌면서 재밌는 또 그런 장면들도 많습니다. 근데 뭐 설정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긴 합니다. 재밌겠다. 네, 맞아요. 러블리한 장면. 예. 자, 우리 리더를 비롯해서 언니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네, 벌써 예. 무서워요. 우리 승희 씨 눈빛 무섭다고? 한번 봐주세요. 예. 이런 눈빛으로 이제 방송할 예정이고요. 네. 예. 그리고 우리 유빈 씨 네. 영화 예. 기억의 시간에서 도회수를 잊지 못하는 크리라면서 똑순이 비니님이 또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또 연기 또 너무 애정 있으니까 네. 혹시 하고 싶은 캐릭터나 뭐 장르 있어요? 저는 네. 사실 저는 장르물 같은 걸 네.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네. 그런 연기를 해보고 싶어요. 뭔가 정말 딥한 어두운 거요? 네. 잘할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밝은 거보다 딥한 게 더 네. 재밌더라고요. 연기를 했을 때 네네.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뭐 딥한 역할도 많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약간 소름 돋는 그런 장르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우리 또 이렇게 선한 얼굴을 하고 맞아. 우리 또 유빈 씨가 그죠? 이 눈빛에서 또 어떤 반전에 네. 지금 눈빛 벌써 보여주고 있으니까. 있습니다. 예, 나중에 이런 캐릭터 이런 소름 돋는 캐릭터 예,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약간 선제 프로 게이머 약간 이런 거 잘 어울리지 않아요? 해킹 해킹 해킹하고 해킹해가지고 맞아. 예. 그 범죄라고 하면 범죄단에서 해킹해주는 그 똑똑한 여자 무조건 똑똑한 그런 캐릭터 잘 똑똑한 캐릭터로 그래서 꼭 나가서 막 액션을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내부에서 악행을 하는 막 이런 반전 있는 악행 집에 가면 CCTV 엄청 막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약간 그런 센 캐릭터, 어두운 캐릭터 원한다는 거죠? 네. 잘할 것 같아, 잘하고 싶어요. 연락주세요. 오마이걸의 유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수록곡 이어갑니다. 오. 라이브예요 여러분 라이브도 해주고 있어요 지금 Love Me Like You Do 예, 우리 효정 유아입니다 어떻게 이 곡 처음에 딱 왔을 때 느낌 어땠어요? 좀 너무 어려운 곡이었어요 예. 사실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곡이었어요. 아, 좀 약간 부담이 오는 네, 곡이었어요. 네, 맞아요. 유아 씨는 어땠어요? 곡 받았을 때? 사실 이게 처음에는 단체로 왔던 곡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이 노래를 단체로 불러도 저는 좀 걱정스러웠는데 효정 유아로 딱 결정이 나서 저 보컬 레슨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 곡 때문에요. 이게 또 R&B 장르여가지고 네, 네. 또 이게 찍어서 부르는 노래는 오마이걸 곡을 통해서 많이 했는데 이게 예. 뒤로 땡겨서 부르는 노래들은 또 창법이 다르다 보니까 느낌도 되게 많이 달라서 보컬 레슨을 이 곡을 위해서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소리 맞아. 쓰는 네, 걸 다르게 달라서.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 솔로 때도 그저 보컬 레슨을 안 받았는데 아니 아니 본인 솔로 때 본인이 하고 싶은 장르를 하니까 근데 네. 이 곡을 부르려고 레슨을 그렇게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10년 차에도 보컬 네. 레슨이 필요하다는 게 그 열정이 또 대단하네요. 꾸준한 성장. 혹시 알고 있었어요? 보컬 레슨? 알고 있었어요. 진짜? 일정에 다 일정표에 유아 보컬 레슨 적혀 있어서 캘린더에 올라오기 저희가 때문에 공유가 다 돼가지고 아니 그럼 효정 씨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마음이 좀 부담 이 곡도 부담인데 네. 유아가 레슨을 받고 있다면 저도 레슨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부담이지 이게 진짜 어려웠어요. 저도 레슨 열심히
있습니다. 유아 씨 잘못했네. 언니 역시 언니를 보고 제가 본받는 아, 진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예. 아니 그래서 녹음은 실제로 그렇게 보컬 레슨 하고 이제 막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 어. 녹음은 어땠어요? 좀 수월하게 갔어요? 어, 저 진짜 칭찬 많이 받아서 기뻤어요. 아, 너무 보람이다. 예. 네, 저는 너무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 유아의 2절 부분 딱 그 처음 들어갈 때 예. 제가 쓴 가사인데 예. 네네. 뭔가 그 가사를 더 아름답게 유아 목소리가 어? 막 감싸준 것 같은 거예요. 내 가사를 살려주는. 네. 아니 그래서 여기 크레딧에는 효정 이름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거 다 쓴 거예요? 네, 전체 작사를 제가 처음으로 했어요. 오, 저희 언니가 풀로 작사를 다 했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다 공동으로 하지 혼자 다 하는 거는 없잖아 맞아, 거의 맞아, 많이 맞아. 없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이 흐르는 곡이 저작권료는 오롯이 다 우리 효정씨한테 많이 들어주세요 네. 많이 들어주세요 네. 오, 많이 들어주세요 진짜 N분의 1이 아니라 효정씨 아니 그럼 가사 쓸 때 가장 신경 썼던 거 또 가장 힘들었던 거 얘기해주세요 일단 예, 이거 술술 썼어요 아니면 이 노래 가사를 쓸 때 제가 바다랑 이렇게 해가 저물어가는 걸 보면 석양을 보면서 썼는데 네. 뭔가 술술 처음에는 그 내용이 네. 잘 써졌어요 네.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게 석양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윤슬이 네. 막 바다 위에 윤슬이 점점 주황빛으로 막 바뀌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막 주황색이 되게 처음에는 되게 밝은 주황색이었다가 점점 진하게도 되고 색깔이 되게 여러 빛깔로 막 이렇게 주황빛이 나길래 어 이게 어떻게 하면 사랑과 되게 비슷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빗대어서 뭔가 써봤는데 네. 이거를 노래로 가사로 이렇게 하니까 이 노래는 또 게다가 되게 다이나믹하니까 처음에 좀 웃긴 거예요. 안 붙어요. 그래서 막 낯선 나를 발견해준 막 이런 가사가 있는데 그것도 유아 파트인데 유아가 아니 어려운 걸 또 다 유아 씨 유아가 다 했어. 아니 보컬 레슨 받으러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 또 TV 노래를 그 낯선이라고 정확히 안 하고 약간 흘리듯이 낯선 이렇게 하면 또 괜찮아서 언니 가사 덕분에 노래가 진짜 많이 살았어요. 아, 아니 그래서 가사 가사 처음에 딱 보고 유아 씨는 어땠어요? 아니 전, 왜 이렇게 어렵게 왔어? 또 가사가 이렇게 아니었어요? 딱 보고 최효정이다. 가사를 딱 보는 순간 최효정이다. 바로 느껴졌어요. 네, 바로 언니의 감성이 너무 잘 드러나는 곡이었어요. 그 너무 이 시너지가 좋았네요. 그죠? 이 가사를 또 잘 살려주는 보컬이라고 맞아. 보컬 입장에서는 가사 때문에 내 보컬이 살았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합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아니 어려웠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야. 바다의 물든 오렌지라니. 왜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네. 저도 쓰면서 뭐 유아가 녹음할 때 힘들겠다 싶었어. 아니 그럼 그걸 본인 파트로 좀 하지 그랬어요. 제 파트로 했어요. 거기 오렌지. 오렌지는 제가 했어요. 오렌지를 어떡하지 하다가 좋네요. 자, 이런 비하인드를 듣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서 네. 내 파트를 가져갈까, 유아 파트 갈까. 고민을 많이 했었던 우리 작사가 효정 씨 이야기였고요. 자, 다음 수록곡 공개합니다. 오! 좋아요. 꿈속에 있는 것 같아. 홀리. 진짜 홀리고 여기는 마치 이거 뭐 이게 애니메이션의 어떤 장면에 싹 깔려야 될 것 같은 예. 그런 곡입니다. 곡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거 곡 어떤 느낌으로? 이 곡 같은 경우에는 헤블리 같은 네. 경우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나는 너라는 존재만 있다면 우리 서로만 있다면 천국과 같아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네. 담은 곡이에요. 그래서 오마이걸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고 또 10주년에 너무 찰떡콩떡인 음악이 아닌가 예, 그런 느낌이죠. 헤븐님 네. 네. 예,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또 이만큼 왔고 예, 진짜 헤븐 예, 그런 느낌으로 헤븐. 맞아. 그래서 네. 콘서트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곡들이 보통 네. 엔딩으로 많이 가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죠? 굉장히 환상적인 무대 세팅과 함께 네. 이런 어떤 세팅 상상하면서 녹음하셨습니까? 올라갔다 내려왔다 리프트 맞죠? 리프트를 타면서 맞아요. 리프트. 예쁜 이제 종이 꽃가루 꽃가루 연기계 꽃가루 날려줘야 돼. 날려줘야 돼. 네. 저는 이 노래가 네. 오프닝에도 올 것 같고 그냥 어디 들어가도 그냥 눈물 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눈물 버튼 곡이에요. 아 저의. 오프닝 곡으로 아니 전 사실 이 곡을 오프닝 곡으로는 생각을 못 했는데 아 오프닝 곡으로도 생각하셨어요? 그 다 울리고 시작하는 거죠. 안돼. 마지막 웃으면서 끊는 거죠. 역발상. 좋네요. 예. 우리 이제
메이크업이 메이크업 맞아요. 이슈.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10주년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속으로 많은 크리들이 아, 저 콘서트를 하면 좋은데 네. 뭐 사실 뭐 내년에도 괜찮지만 네. 그래도 10주년인데 뭐 하나 이렇게 좀 하면 선물 같은 시간을 또 네. 기대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분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근데 사실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네. 그런 공연 같은 거에 대해서도 미팅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 앨범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팬분들을 위해 약간 헌정 앨범처럼 곡을 선정할 때도 그런 느낌으로 많이 정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연장선이 되어서 뭐 좋은 공연으로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뭐 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지금 열심히 추진 중입니다. 추진 네네. 추진 네, 추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추진 중입니다 여러분. 추진, 네. 그래도 일단 예 계획은 하고 예. 있으니까 우리 크리들 많이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네. 수록곡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야기 나눴는데 스타트업만 우리가 얘기를 또 못해가지고 스타트업 곡 설명 예,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발랄한 곡에 맞게 정말 다시 한번 시작하자. 맞아. 우리 정말 이게 첫 시작이 뭐 여러 배 노래가 들려오면 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네. 예전에 듣던 노래를 다시 한번 들었더니 다시 시작할 힘이 난다. 그렇죠. 이런 곡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희망찬 메시지를 맞아요. 드리는 곡입니다. 네네. 자, 요거는 녹음 과정 좀 수월했습니까? 아, 어려웠어요. 와, 이거 멘붕이 대박이었어요. 왜? 이유는 뭐예요? 왜? 내가 노래를 이렇게 못했었나? 왜 갑자기 왜요? 진짜로. 왜? 이게 진짜 멘붕이 제일 컸어요. 저는. 아,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그래요. 후렴구가 좀 힘들긴 해. 높고, 아 리듬도 되게 빠르고. 예. 맞죠. 약간. 뭐 기타에 거는 삐삐삐 the one you want 다시 시작 높아. 귀를 맞아. 높여 막 계속 이렇게 하니까 네. 기타의 코드가 B라는데 네. 진짜 뭐가 중요한지 나는 모르겠고 C샵 키를 높이라는데 어떡하냐 너무 높고 키는 그만 높였으면 좋겠다 맞아 내 키나 크지 그치 우리 키나 크지 그래도 어떡해 멘붕이었어 아니 근데 사실 우리 재간둥이 우리 승희 씨가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우리 맞아요. 다른 멤버들은 어떡하냐 아니 우리 막내 안했어 어떻게 이 어떻게 승희 씨 녹음하고 한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먼저 했어요? 다 순서가 어땠었는지 아마 아린이가 먼저 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린 씨 처음에 다 녹음하는데 어땠어요? 근데 전 너무 즐겁게 했어요. 아린이 잘했어. 잘했어. 제가 스타락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렇게 텐션이 올라가서 그니까 재밌게 빨리 수월하게 갔어요? 빨리 수월하진 않았다. 수월하진 않았다. 그렇지만 즐겁게 했다. 열심히 하는 열심히 녹음하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승희 씨가 그러면 고민이 많았네요. 이 곡에 맞아요. 대해서는. 진짜 후렴이네요. 이 곡이 또 약간 저는 이거를 통해서 뭔가 음악이 많이 바뀌었다고 느낀 게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노래가 있으면 뭐 돌핀 같은 물보라를 일으켜 막 이런 식으로 네. 녹음을 했잖아요. 네, 근데 네. 이번에 디렉을 받을 때는 네. 되게 다 흘려줬으면 좋겠다 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뭔가 네 여러분 노래가 들려오면 약간 입을 벌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연불하듯이 그래서 저는 노래. 그걸 하면서 거기서 멘붕이 와가지고 네, 연불을 안 해봤으니까 연불하듯이 잘 못하지. 연불 이게 높은 것도 높은 건데 연불 그 어렵더라고요. 유빈 씨도 고생을 꽤 한. 첫 파트였는데 첫 파트가 제일 오래 걸렸어요. 후렴보다 오래 걸렸어요. 맞아요. 아 진짜 어려웠어. 저도 진짜 파트가 가사가 엄청 많아요. 맞아. 거기 한 번만 한번 꼬이면 그 끝장이에요. 한번 해주면 안 돼요? 한번 해줘요. 가사 기억나요? 네. 네. 제스처도. 나의 수어버린 그림자의 속은 거리던 멜로디 밤이 부드러운 이불 안에 가득 채우던 어리꿈이 이건데 너무 많아요. 이게 숨어버린 그림자의 속은 거리던 이거가 숨어버린 그림자 이게 숨어가 자꾸 숨어버린 자꾸 이렇게 돼가지고 이 정도면 래퍼 아니냐고 그러니까 래퍼지 래퍼 돼요 진짜 이 정도면 래퍼지 정말 여러분 이렇게 고생해서 만든 네. 스타트업이라는 곡이었고요 광고 뒤에 이어드립니다 잠깐만요 자 스타트업 이 곡입니다 이 정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탄생한 곡이고요 이번 앨범에 수록돼 있는 곡입니다 오늘 저하고 오랜만에 라디오 같이 했는데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너무 빨라요
어떠셨어요? 진짜 시간이 언니랑 있어 빨리 가죠. 네. 너무 빨랐습니다. 너무 편하게 잘해주셔서 진짜 맞아요. 어, 나중에 또 유닛으로 또 솔로로 각자 와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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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유닛으로 솔로로 예 다시 만나뵙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마이걸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크리 따랑해요 라고 귀엽게 끝인사 부탁드려요. 자, 둘, 셋. 크리 사랑해요. 오마이걸 사랑해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